내가 없는 것을 네가 갖고 있어야 거래가 된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순양그룹 회장의 거래 조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장사꾼인데요.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서방세계를 위협했고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이용해 일본이 백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희토류 카드를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엄청난 희토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2일 로이터와 AFP통신은 스웨덴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현지 광물업체 LKAB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희토류 광산은 100만 톤 이상의 희토류 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견된 전체 범위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습니다.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의 광물로 전기 자동차 핵심 소재로 알려져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휴대용 전자장치, 마이크, 스피커 등 많은 전자제품과 첨단 제조 공정의 필수 원료로 쓰입니다. 얀 모스트롬 LKAB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회사와 지역, 스웨덴 국민뿐 아니라 유럽과 기후에도 좋은 소식이라며 녹색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선 희토류가 거의 채굴되지 않아 중국 등 다른 지역 수입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 구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조율하고 있죠. 지난 2013년 미국과 일본, 유럽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횡포라며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인들을 체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이후 일본은 희토류 탈중국화를 목표로 희토류 찾기에 나섰고 지난 2012년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수심 6,000m 해저에서 희토류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매장량은 일본 소비량의 수백 년치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올해 희토류 진흙 채굴법 확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해 5년 이내에 채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희토류 대규모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건 자원 독립뿐 아니라 유럽이 전기차 생산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에바 부시 스웨덴 에너지 산업부 장관은 성명에서 전기화는 물론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자급자족하는 것은 이 광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광산을 채굴하기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데요. LKAB는 올해 개발 양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장 유통을 시작하려면 최소 10에서 1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